오늘 시장에서는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라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인 섹터가 하나 있었죠. 자율주행. 어제 인텔의 자회사 중 하나인 모빌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오늘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 속한 종목들이 거의 다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소폭 밀리는 가운데 종가 기준으로는 약 혹은 3% 정도 수준에서 상승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거죠.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IPO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걸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라닉스도 그렇고 기타 다른 모든 종목들이 잘 가다가 눌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전지, 5G 우리가 예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을 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도 저는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테마나 이슈는 너무 좋은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먼 미래에 있죠. 5G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5배, 6배 갔던 이유는 상용화까지 기껏해야 1년,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1년 내 혹은 2년 안에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모두 묻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크게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은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이죠. 3, 4년이 더 남아있어요. 너무 먼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후에 랠리를 보일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이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산업군이 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죠. 차량을 구매할 여력은 되는데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있는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한 가지 유인책으로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3년, 4년 정도 있다가 우리 주위에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관련 기업을 더욱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라닉스는 마찬가지고 기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황윤석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신규 상장주 중에 지오 엘리멘트라는 종목을 봤는데요. 최근에 제일 핫했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상장 6일 만에 272%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지금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방막 증착 시장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력 제품은 이제 ALD 공법에 사용되는 캐니스터, 그다음에 초음파 레벨 센서, 그다음에 또 PVD 공법의 핵심 소재인 스파터링 타겟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적인 독보적인 기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파터링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반도체 소재 관련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지오 엘리먼트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은 56.8%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108% 증가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내년 올해 매출액을 이제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예상 매출이 216억, 전년 대비해서는 63%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68억, 그래서 134% 급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반도체 소재 공법 관련 주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10%만 넘어가도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성장성 기업이다. 근데 다만 지금 단기간에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